네, 윤희의 생일날 이 야외에서 파티를 좀 할 건데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시멘트라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닐이 이렇게 또 설치를 기똥차게 해줬네요. 선풍기를 두 대씩이나 이렇게 또 역시 기술자야. Daddy, open, please. Daddy, open. Open? F가 또 이렇게 간식을 또 준비해 줬습니다. 닐, 이팅나. 와, 닐이 진짜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보통 같았으면은 이 컵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자기 것만 따라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컵이 두 개 있다고 다른 컵까지 이렇게 다 따라 넣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 먹었던 건 세 개를 다 먹었네요. 안녕하세요, 셀프 앤디입니다. 오늘은 저희 윤의 생일이 코앞이라서 이 나라 필리핀 전통 음식 레촌이라고 했죠. 보통 레촌을 주문을 해서 먹는데 저희는 좀 특별하게 돼지를 사서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요. 그래서 생돼지를 사러 가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돼지 사는 곳이 따로 있대요. 제 와이프는 저랑은 모르고 저희 와이프 여동생이 알고 있어서 같이 가려고 픽업을 하러 가는데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쪽 어머님이 생신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케이크를 사서 가고 있습니다. 왜 리센트리 바 케이크 바 하우 매니 바 있냐? 어? So many 디바? 케이크 집에도 될 것 같아. 케이크를 진짜 수도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어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여기 사고가 났네요.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네요. 여기 사고가 나면은 빼지를 않습니다. 차량이든 뭐든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지도를 그립니다. 그릴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저기 키 크신 분이 저희 처제 남편입니다. 키가 엄청 커요. 농구 선수야. 저희 처제가 시집을 엄청 잘 갔어요. 잘 살죠. 처음 와봤어요 저도. 하이. 프레이. 아, 오케이. 아 다디. 투데이 마마 볼스데이 디바. 아, 어머니 생신날에 아버지 기일날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아버지 기일이라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베리빅 하우스네 히어. 어, 알았어. 알로베라. 이거 좀 분위기 하자. 남편이 뭐 하냐면은 건축 일을 한대요. 회사 건축 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또 좀 몰랐는데. 집이 낡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최상급이죠 뭐. 헬로. 안녕하세요. 동생이요. 딸내미 안녕. 아, 운동기구도 있네. 얘네 운동해봐. 어, 여기에 이것도 있네요. 돼지를 직접 사면은 거의 반 가격에 살 수 있네요. 이게 훨씬 저렴하고 더 크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레촌을 그냥 시켜 먹기만 해서 왔었는데 진짜 돼지를 사서 이렇게 해보긴 처음이에요. 이네 펀치 히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히어. 어딨냐고? 한 잡밖에 없나봐. 뭐야, 프리티인데. What if we buy pig bar? How to bring in the my car? They will kill first there. Yeah. Kill and then how to bring? We will bring in the car. Kill is 350 though. It's all kill. 싫어. And she will go. 기도가 다 끝나셨나 봅니다. 어, 여기도 강아지 있네. Hi. 사는 거 보니까 중상층 정도 되는 것 같고 중상층의 생일 파티 모습입니다. 제 와이프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어요. 야, 너네 둘이 닮았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봐봐. 봐봐. 똑같네? 쌍둥이니? 어, 뭐야,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다 똑같이 생겼노? 집합해라, 집합. 오, 집합하라니까 다 모였다, 여기. 강아지 천국이네. 제 처제 남편이 자기 차량 타고 갔다 오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 차는 여기에 그냥 주차하고 다른 차 타고 갔다 올까 합니다. 어, 차가 두 대 있네요. 여기 한 대 또 있었구나. 이 차량을 타고 출발합니다. 만약에 갔다가 돼지를 사게 되면은 제 차량에 돼지를 못 싣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픽업 차량이라서 뒤에 돼지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 타고 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고맙네. 타! 네, 산속으로 깊게 들어가네요. 돼지 잡으러 가기 참 힘드네요. 엄청 멉니다. 아, 도착을 했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이런 마을이 있네요. 괜찮나? 그 토드 맥켄시. 아, 배고파. 돼지는 지금 볼 수가 없다네요. 아, 아쉽네. 여기에서 돼지 주문만 해야 된다고 하네요. 엄청 멀대요, 돼지 보러 가려면. 돼지 보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So we pick up Sunday. Sunday in the morning. And we can also eat how much. 오케이. 예약하고 돼지 가지러 또 와야 된답니다. 역시 쉽게 되는 건 없지. 되돌아가는 길에 여기 잠시 아까 아버님이 오늘 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산소인데 한국처럼 되게 좋은데 여기 엄청 넓어요. 이런데 또 필리핀 살면서 처음 오네요. 아, 이게 무덤이구나. 또 색다른 경험을 하네요. 아, 여기신가 보다. 이야, 필리핀 like this how much? 700,000? Yeah. 아, 패밀리? Yeah, family. 아, 이곳에 저녁 때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기일이라서 이렇게 잔치를 또 하고 있네요. 또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랑 같은 개념인데 엄청 성대하게 합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도 까뜻하고요. 이렇게 영상화해서 저렇게 보여드리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네요. 빠빠. 우리 처제는 시집 진짜 잘 갔다. 남편도 엄청 자상하고 착하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필리핀의 하루는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6시 4분이고요.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가 오늘 윤의 생일이라서 전에 돼지 예약을 했던 곳에 가서 돼지를 가지고 내촌 요리하는 곳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6시간, 7시간 후에 저희가 맛있는 내촌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움직입니다. 저희 윤의는 자고 있고 저랑 와이프만 가고요. 윤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카를 오늘 하루 같이 자게끔 했습니다. 내치고 가자. 와, 이 시간에 나와보긴 처음이네요 또. 와. 네, 우리 처제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처제가 위치를 또 정확하게 알아서 좀 몰랐는데 여기 몇 층이야? 1, 2, 3, 4. 아, 여기도 처제네 집이네요. 몰랐습니다. 처제네가 집이 두 채나 있었네. 대박. 예, 도착했고요. 제 차에 싣습니다. 남자 두 분은 저희 처제 공사 인보 이렇게 빼놔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꽤 무겁나 본데? How many kilo? 40 kilo, same you. 40? Same me? Oh, thank you. I'm not 40 actually. 할라. Oh my god. First time? 어. 네, 이렇게 돼지 한 마리 싣고 갑니다. 토탈 비용이 돼지 40kg에 8,500 페소. 왜? 이포 40kg 밥 2,000 바 하우 멋지 바이? 그럼 하루
15,000. 제가 어저께 간 곳 집이거든요. 저 처제 집. 이 바로 옆에 노란 이것도 처제네 거네요. 뭔 건물이 이렇게 많은 거야? 땅이 엄청 많네. 이 건물이 직원들 숙소네요. 그리고 이 돼지를 그 직원들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도그바 러브 유. 지금 시간 8시. 저 레처는 한 7시간 정도 푹 고아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과일을 사러 왔고요. 과일 산 다음에 케이크도 사러 갈 겁니다. 망고 바 원 에이팅. 베리칩이야? 미니 바이 해, 망고. 2kg. 3kg 바이 해. 아까도 먹게. 5kg 바이 해. 10kg 날랑. 뭐? 엄청 많이도 샀다. 저희가 케이크 예약을 하고 가서 뭐 불러봐. 아침을 못 먹어서 여기서 밥을 좀 먹고 갈까 합니다.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돼지 실었던 차니까 세차를 좀 해야겠죠. 오늘 바쁘네요. 아침부터 잠 못 자서 피곤해 죽겠네요. 저희 윤의 생일 파티가 3시부터 진행이 돼서 저는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시간 맞춰서 돼지를 가지러 또 가야 됩니다. 네, 세차하고 매장에 왔는데 와, 아침부터 부쩍부쩍하죠? 지금 시간 10시 30분입니다. 네. 헬로. 생일날 아침부터 기분 좋습니다. 다들 열심히들 일하고 있네요. 저만 파티 가려니까 좀 미안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본인들도 돈 벌어야 하니까 손님 받지 말고 가자고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아마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님과 직원들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갑니다. 저희 윤의 생일 파티 이제 준비를 해야 돼서. 아니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와이프가 문 열고 나오더니만 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애기가 옷이 없어. 어. Where baby wala clothes? 마마는? 마마? 어. 몰라? No mother. No mother? 아이고 참. 가까이. 아빠 왔어? 아고 마마 너무 가까이. 왜 보러 와요? 와 이렇게 장식하는 업체가 와서 직접 해주네요. 윤의 7살. 아이 7살 생일 왜 이렇게 성대하게 틀어주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한동안 저희 가족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왔습니다. 돼지 가지러. 네, 레천이 다 됐네요. 여기서 구웠나 보네. 돼지가 이제 차에 실립니다. 와 장작 8시간을 구웠어요. 땡큐. 네, 요리해줘서 고마워서 1500페소 줬습니다. 500페소씩 3명. 저는 빨리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점점 껌껌해지려고 그래요. 오늘 엄청 바쁩니다 저. 와 몇 킬로를 뛴 건지. 돼지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도착했네. 엄청 많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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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더 준비했다, 와이프가. 야. 이거는 필리핀 전통 떡 같은데요? 돼지 40kg짜리. 음식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윤혜 셰인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디는 도와주러 왔어요.
역시 우리 매니저가 게임 진행을 합니다. 아, 역시 이런 거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네가 게임 하면서 게임 진행까지 합니다. 와. 네, 알아서 의자 빼는 유네. 유네. 아직 아니야. 매니저가 진행도 잘하고 괜히 매니저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열심히 해주고 있네요. 제주가 너무 좋아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 네디가 노래를 부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오신 손님들은 식사하시고 초대 가수 네디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 잘 부르는데요. 뭐야? 바보이? 렉션! 아, 오케이, 고생했어. 미셸이 좋지? 누구세요? Who's this?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어. 직원들 왔네요. 프렌치! 노래 좀 불러, 띵. 빨리. 저기 선 넘었다. 지금 말고 저기 노래방 기계 있으니까 하라니까. 여기에서 노래 부르고 있네. 아, 이 안에는 축제네요, 축제. 여기 가드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하시려고 합니다. 매니 이팅나. 야미네, 야미. 그렇죠. 유네 기프트. 유네 기프트. 유네 기프트. 어. 유네. 어. 왜? Today, many customer? Yes, sir! 진짜? 진짜로? Really? 1 million 했어? 1 million? Many customer today? Many customer, sir? Many eating? Eating, busok na. Okay. 저희 직원들은 이제 다 집으로 갑니다. 밥만 먹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우리 직원들. 폭주족인 줄 알겠다. 아, 아. 돼지가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오, 왜 돼지. 저희 장모님하고 네디가 친하네. 아주 잘 지냅니다. 네디 시집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정말 니라고 네디가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쉬어주고 하네요.